교통안전 방재연구센터로 맡은 한상진입니다. 제가 맡은 그 주제는 도로 안전도 평가라는 건데요. 이제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이미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한 거는 2008년? 10년이 훨씬 넘은 건데요. 당시에는 우리나라 여건이 이걸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적용이 안 되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도 시범 사업을 곧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도로에 대한 안전 등급을 신차 안전도 평가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차 살 때, 이 차는 정면 충돌 할 때 별 다섯 개, 측면 충돌할 때 별 뭐 두 개, 뭐 이런 거를 매기고, 그래서 차량 구매자가 안전성을 고려해서 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에서 이미 교통안전국에서 잘하고 계신 사업인데 도로에도 이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도로를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내가 안전 등급이 매겨질 수 있다. 그걸 좀 활용하자. 이거는 최근에 어떤 맥락에서 더 각광을 받고 있냐면 도로 정책에서 Management by Objectives라는 개념을 이제 많이들 외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관리, 안전 측면의 관리 지표가 우리한테 뭐가 있나 봤더니 특별하게 없어요. 사고 건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사후적인 어떤 안전도 지표로 중요하긴 하지만 도로 그 자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얘는 어느 정도의 안전도를 갖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툴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알아서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것 같네요. 네, 도로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리스크 맵이라는 사고 위험도 지도고요. 또 하나는 로드 프로텍션 스코어. 이거는 이제 최근 이 IRAP이라고 이걸 국제적으로 주관하는 쪽에서 스타 레이팅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꾸긴 했는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 위험도 지도라는 거는 이미 이제 도로를 운영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니까 그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냐, 단순한 건수로 평가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량까지 감안해서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레이팅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러면 의미 자체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고의 3요소, 도로 이용자, 그러니까 차량 혹은 보행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로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그 차량 그 자체, 뭐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다본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 레이팅, 로드 프로텍션 스코어라는 거는 주로 도로 인프라 그 자체가 얼마나 안전하냐, 위험하냐를 매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 도로 요인으로 인한 사고만 추출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고, 사실 이제 그 도로 안전도 평가는 요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지도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고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량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로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 지수는 크게 이제 이탈 사고, 도로 밖으로 차가 나가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 그다음에 정면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교차로 사고의 가능성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변수로는 뭐 속도, 그다음에 도로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정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에 유럽에서 보다 정확하게는 영국에서 시작된 거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유럽에서 27개국 20만 킬로미터에 대해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랩이라는 게 호주는 거의 전역에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도 일부 주에서 하고 있는데, 8개는 합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US 랩이라는 이름으로 잘 적용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IRAP 예, 아이가 빠지네. International Road Assessment Program이란 이름으로 이제 개도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도국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인 게 사고 자료가 어찌됐든 잘 수집이 돼요. 물론 정확성에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개도국은 사고 자료 조사조차 안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 스타레이팅 기법을 이용해서 사고 데이터가 없더라도 인프라 측면에서 위험한 도로가 어딘지를 발견하고 그걸 안전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월드뱅크나 ADB나 뭐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 좀 예, 근원적인 질문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이 도로 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도로 안전도 평가라는 게 왜 필요한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좀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도로는 설계 기준으로 다 맞췄다. 예, 그래서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다시 또 되물어 본다면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도로는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어떤 도로 구간 혹은 지점에서. 다른 도로는 별로 안 나는데. 그래서 사고 안 나는 데는 뭐, 외국 친구들 표현으로 white road라고 해요. 거기는 이제 뭐 사고 지점 찍어봐야 안 찍힌다 이거죠. 그런 곳이 있고, 또 이제 black road가 있어요. 사고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질문이 있죠. 왜 특정한 도로 구간에서만 혹은 지점에서만 사고가 많이 나나? 모든 도로는 다 설계 기준 맞췄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운전자가 그 지점만 지나가면 잘못을 하나? 차가 멀쩡하던 차가 갑자기 그 지점만 가면 결함이 생기나?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도로 인프라 측면에서 아무리 설계 기준을 잘 맞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위험한 구간이 발생한다. 그게 팩트라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이 연구가 시작됐고 이 기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기준은 굉장히 엔지니어링으로 결정된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여기 도로공학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미니멈 디자인 스탠다드예요. 미니멈이는 최소한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잘해주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니멈을 우리가 설계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솔직히 얘기하면 공사비 때문이죠. 모든 도로를 우리가 커브 없이, 그러니까 곡선 구간 없이, 그다음 종단 경사 없이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 근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타협한 게 미니멈 디자인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미니멈을 다 맞췄다고 해서 이 구간에서 사고가 안 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설계 기준 다 맞췄지만 설계 기준이 우리가 2차원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단 선형과 평면 선형은 다르죠. 위아래하고 옆으로 가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될지에 대해서는 그냥 선언적으로만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어라. 뭐.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잘 운전자가 잘 따를 수 있게 하고 이게 답니다. 근데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미처 여러 가지 설계 요소가 결합되면서 그 발견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예, 뭐 이해하시면 이게 왜 필요한지는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그 제가 OECD에 있을 때 작업한 보고서인데요. 그 Road Infrastructure Safety Management라는 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유럽이나 우리 OECD 회원국들은 도로 안전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지? 그거를 이제 그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Construction, 그러니까 시공 단계 그리고 이제 개통 전에 뭘 하고 있는지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로드 세이프티 오디시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도로 안전 진단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단계 등등등등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로드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이 드디어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걸 하고 있다. 그걸 이제 저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지금 잘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세이프티 랭킹.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같이 연관이 되는데 도로를 관리자 측, 도로 관리청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도로 네트워크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데가 어딘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뭐 간단한 거지만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네.
도로 위험도 지도 분석을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거는 리스크맵은 사고 데이터에 근거한 거고 요 위험도는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도로 환경 요인이 다 결합된 사고 위험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 자료를 저희가 최근 거는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좀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량 자료는 저희 뷰티라고 저희 그 교통연구원의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추출을 해서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구간을 어떻게 정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거 구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죠.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뭐 그건 약간 좀 복잡하진 않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지금 제가 발표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다 DB화 시킨 다음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보는데요. 이제 지표를 이제 저희가 완료를 했는데 첫 번째 지표는 이제 킬로미터당 사고가 얼마 나느냐, 그 다음에 100km당 사고가 얼마 나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고 자체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이거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 자체가 이 도로 부근에서 얼마나 사고를 많이 경험할 것이냐, 이거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봐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잘 안 하고 있지만 중요한 개념은 유사 도로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곧 똑같은 2차로에 일일 교통량 만 대가 지나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의 사고가 똑같은 기하, 유사한 기하 구조에서 사고 더 많이 낸다. 그럼 거기는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유사도로 비교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스크맵을 이게 저기 충청도 일원에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관련한 도로에서 일부를 한번 쭉 평가를 해봤는데 이게 대체로는 이제 저희가 20%씩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을 나눠서 봤더니 대체로는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데 빨갛거나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그 줌인해서 보면 이게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데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사고 자료에 기반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볼 때 이런 데구나라는 걸 이제 한눈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그 교통량까지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제 이런 데가 또 아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기는 교통량 대비 굉장히 좀 위험한 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 도로하고 비교해 본 아까 말씀드린 그 지표를 보면 여기가 정말로 똑같은 2차로 도로인데 상대적으로 좀 위험한 곳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고 리스크 맵으로 우리가 단순히 킬로미터당 건수로 봤을 때 위험한 데 탑5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교통량까지 감안하면 이런 데가 나옵니다. 이게 오버래핑 되는 데는 더 위험하다고 보고 관리를 더 하셔야겠죠. 예, 뭐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렇게 통계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데가 몇 퍼센트 연장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걸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매우 위험이 한 9% 정도 나왔고 대부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한 10%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안전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킬로미터당으로 보면 연장 노선을 따라가서 어디가 위험한지 한눈에 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위험도지도, 리스크맵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스타 레이팅은 이제 인프라 자체가 얼마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2011년에 국토부에서 저희 연구 결과를 보고 시범 사업을 한번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신은 이제 교통안전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용한 장비가 이제 마이다스라는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뭐 이거 지금은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거지만 당시로서는 그래도 이렇게 DGPS도 달고 카메라도 달고 해서 사진을 거의 10m마다 하나씩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좌표도 다 잡히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IRAP Inspection Manual이라고 있어요. 그 사진을 다 찍으면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탈 사고의 예방 가능성, 정면 충돌의 예방 가능성, 교차로 사고 예방 가능성을 여기 있는 속성 정보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고 차로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포장된 기럭의 폭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럼블 스트립이 있는지,
그다음에 곡선 커브 정확하진 않지만 계략적으로 저희 계산할 수 있죠. 뭐 그런 부분, 이제 델리니에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로직에 의해서 계산을 그러면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로 이제 한 거 한번 보시면 이 일반 국도 3번인데요. 자 여기를 평가를 한 결과를 보시면 제한 속도가 한 80 정도 되고요. 이게 1.1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비교적 그 안전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1보다 커지면 상대적으로 좀 위험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웨이팅을 줘서 나온 게 종합적으로 도로 이탈 사고와 관련된 안전도는 한 0.44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제 정면 충돌에 대한 거는 0.29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교차로 사고는 4.75.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차로가 이제 이 모델은 아직 그 정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차로 타입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가서 우리 앞에 조 박사님 말씀하신 라운드어바웃을 들어가면 굉장히 안전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점수는 세 가지를 이제 합쳐서 이렇게 매기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가? 이게 지금 5스타로도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한속도는 80인데요. 단 하나 좋지 않았던 게 럼블스트립이 이제 없다라는 것 빼고는 뭐 다 이제 포장된 길업계의 선형도 좋고 해서 이건 5스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이프티 배리어도 잘 되어 있고 이탈사고 가능성 굉장히 낮죠. 그런데 이런 도로는 이제 원스타 도로입니다. 제한 속도가 60이면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 뭐 통상 60도로는 좀 뭐 어차피 속도 낮은 도로 뭐 이런 인식이 있지만 이런 도로에 지금 중앙에서 굉장히 샤프한 커브인데 여기에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고 이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특히나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돌다가 여기 잡으면 차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이런 게 이제 보호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잡혀서 원스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국도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작년에 이제 우리 첨단도로 안전과에서 좀 관심을 보이셔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인데 이제 5년 단위로 한번 이걸 모든 국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5년에 한 번씩은 레이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요게 이제 그냥 별도의 사업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 이거는 사고 자진도 개선 사업이나 위험도로 개선 사업과 연관해서 같이 보시면 된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이미 기왕에 도로국이 열심히 하고 있는 개선 사업인데, 이것과 연계해서 여기서 좀 위험하게 나온 데를 위험도로 개선 사업과 연관시킨다거나 사고적 자진구 개선 사업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도 뭐 교통량 같은 데이터는 지금 HMS에서 국도는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써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위한 법제도적인 어떤 근거, 그래서 뭐 도로법에 이런 도로안전도 평가를 뭐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뭐 도로안전도 평가센터도 만들어보자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논의만 했습니다. 네, 제 여기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